경제계 주요 인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비즈피플입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경쟁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우리만의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이어서 리딩 금융그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2위와 20, 30%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택연금을 직접 홍보했습니다. 이 사장은 서울역에서 귀성객에게 명절 인사를 건네며 앞으로 평생 연금과 평생 거주를 보장하는 주택연금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과 함께 체코 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원전 기술과 운영 능력을 기반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